네, 전국 탑텐 가요쇼 오늘 이렇게 의암공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버스킹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버스킹 한다는 것은 가수들에게 참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어때 재윤 씨? 저는 우선은 정말 배경이 그 어떤 무대보다도 그림이잖아요. 네. 하나가 하나. 네, 맞아요. 이런 멋진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, 우리가 관객분들하고 맞아. 가까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래도 한켠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화면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생생하게 그러면 좋지 않을까. 태국 씨는 어때? 버스킹 체질이 아니면 무대 체질 공연? 저는 버스킹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전국 탑텐 가요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풍경에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또 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그렇죠. 맞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때 혜연 씨? 이렇게 좀 자연 속에서 노래하면 느낌이 네. 다르죠? 노래하는 사람도 일단 좀 목청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공기가 좋으니까 목소리도 네.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못 가시잖아요. 그래서 좋은 노래와 함께 좋은 풍경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자연에만 나오면 소리가 갑자기 득음을 합니다. 선생님 득음을 하고 가는 느낌이에요. 한 번 올 때마다 네. 지금 한 득음 한 6번, 7번 한 거죠, 우리 그러면. 그쵸, 그쵸. 네, 득음 네. 더 하다가는 영태는 한 명 잃을 것 같아서 그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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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성훈 씨는 어때요? 네. 버스킹 지금 이렇게 본인이 버스킹하고 또 무대에서 노래하는 느낌하고 다른 게 있다면? 네. 이제 어릴 때는 길에서 그냥 노래하고 싶었었거든요. 길에서 이제 버스킹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큰 버스킹을 하니까 매번 새롭고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개도 해드리고 너무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중현 씨는 본인이 버스킹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네. 어떻게 하고 싶어요? 독자적으로 한다면? 본인이 난 이렇게 한번 버스킹 한번 해보고 싶다. 바로 이 톱텐 가요쇼 무대처럼 좋은 전기를 받아서 이 전기를 먼저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무대를 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일단 경치가 좀 좋아야 되겠죠, 그렇죠? 예, 여기서 하고 싶다는데 여기 산 한가운데서 여기서 했네 이 나무 무대에서 그러면 민주 씨 버스킹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? 저는 우리 그 영텐 멤버들이랑 하는 게 항상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는 계속 끝까지 영텐 멤버들이랑 하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네. 우리 도진 씨야말로 네. 또 버스킹에 참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. 네. 정말 열심히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. 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네. 그 심장병 어린아이들 도우려고 코엑스나 이런 그냥 좌판에 그냥 깔고 아이들 돕자고 노래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니까 어디 마이젠의 경우는 어때요? 느낌이 좀 달라요?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실내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하잖아요. 근데 탑텐 가요쇼가 아니면 어떻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무대가 허락되는 게 참 힘들어요. 그래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 게 영텐이 있어서 이렇게 탑텐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승민 군은 지금 버스킹 좋았던 곳? 저는 좋았던 곳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 영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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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영월이 없어? 임실 네 이게 이제 어릴 적에는 또 이게 도심 속에서 노래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. 네, 그런데 이게 나이가 또 하나하나씩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골 이렇게 딱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영월하고 임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지?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전혀. 나이가 보니까 깜빡깜빡하네요. 맞아. 또 나이가 먹었다는데 이제 20살 됐어요. 너 눈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? 아니 아직 20살인데요 저 친구는. 그러니까요. 우리 마이진부터 자기 대표곡을 소개를 제목만 얘기를 네네네. 해줘요. 자 네, 저 시작해서 세월아 멈춰라 시집장가 4호입니다.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곡이나 돼요? 네. 제 노래가 뭐였죠? 네네. 트위스트 킹 걷다 보면 지붕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윤 333 333 삼삼하게 333 삼삼하게 네 삼삼하게라는 곡인데요. 최근에는 으라차차 내 인생이라는 곡을 네, 송중근 오빠와 함께 냈습니다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화이팅! 내 사랑 트로트하고 땡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땡큐 혜연 엄마 왔다 왔다
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저 강혜연 왔다야 그리고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척하면 척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친 시기에 오케이 노래 들으면서 행복하시고 웃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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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르르 여러분들 마음을 샤르르 녹여드릴 박민지입니다 여러분들 샤르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요 네 불타는 주말 같이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토요일 밤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살아요 꽁무니 빼고 멀어져가네 여러분 내 인생 내가와 꽁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아홉 사람들의 모든 노래를 다 총정리해서 네. 성우군이 다시 한번 얘기해주겠습니다 공주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? 예, 공주처럼 야, 이어버려 오빠 야, 여기서부터 이어버려. 이제 진희 언니 거부터 말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유해진인 줄 알았어 맞아요 맞아요 닮으셨어요 시집장가 지붕 한 곡씩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으라차차 내 인생 땡큐 왔다야 그리고 오케이 샤르르 토요일 밤에 그리고 내 인생 내가 공주님 그리고 그곳에 두고 온 라일락 마지막 영텐입니다까지 많이 잘했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? 안성 맞춤입니다 네 그래 우리 명불허전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더 크게 외치면 명불허전 그리고 이거를 더 합치면은 전국 탑10 가요